길을 펼쳐줬는데요. 쫓아다니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저 버스를 타고 유튜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아, 저렇게 내내? 네네. 너무 많아요, 하정우 씨. 네,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영화제 기간이니까. 네. 근데 어제 처음으로 영화가 오픈됐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가려고 하는데 매진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못 봐요. 자리가 없어서. 다 너무나 재밌고, 네. 심지어는 발을 동동 굴리면서까지 그래. 영화를 봤다고 해서. 저 난리 난 것 같아요. 10명 중에 네? 한 4분 정도가 네, 어떻게 알아보시고. 우와! 이제 유명이 되나요? 드디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계속 해왔던 선배님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데 네. 잘해야겠다보다는 네. 실망감을 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요즘 최근에 좀 많이 쓰시는 단어 같은 것들 있나요? 상징적으로. 집에서 주부님들이 조금 반찬하기 싫을 때 네. 자 얘들아 오늘은 저녁은 그냥 상징적으로 먹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 큰 기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냥 상징적으로 저녁을 진행하는구나 해서 반찬 투정이 없어지는 거죠. 하정우 씨가 고향을 한 500만 원 구매해주시겠어요? 500만이네요? 네. 편백나무 39를 심겠습니다. 편백나무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니까 상징적으로 앉아계셨네. 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모두들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쟁쟁한 팀들이 많은 이번 영화제에서 고공행진하며 관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계속되는 공행군 속에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으며 관객들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지금 롤러코스터 배우들 있는 이 숙소를 제가 지금 습격하고 왔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한밤의 습격 결과는 과연 문을 오케이. 정경훈 씨 열어주시더라고요. 정경훈 씨가 안녕하세요. 공개 배우들의 안녕하세요. 숙소 궁금하셨죠? 안녕하세요. 여기 숙소예요. 뭐 하고 계셨어요? 보시다시피 뭐 저희는 한 잔 네 간단하게 얼굴이 너무 빨개요. 아 그래요? 하정우 씨 어느 정도 드셨어요? 솔직히 지금 얼마 드신 거예요? 맥주 두 캔 먹었어요. 이렇게 술자리 자주 가지시나요? 어때요? 네, 자주 가져요. 많이는 못 먹고 자주는 먹는 것 같아요. 와인 한 6병? 결코 못 마시는 수준이 아닌데요? 와인 6병이요? 더 잘 먹고 싶은데 네. 많이는 못 먹어서 이렇게 회식하면 돈이 꽤 많이 나오겠어요. 와인 같은 경우는 겨우가 써갖고 오니까 아, 정말 거짓말 아니라 지금 12시거든요. 다크서클이 모두 다 여기 지금 입까지 내려와 계세요. 다크서클 얼굴 빨간 일단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네. 오늘 12시간 동안 밖에서 네. 인터뷰하고 일하고 들어와서 야 저런 모습을 끝고름 짜고 있는데 네, 마지막 고름. 하정우 씨 어떻게 주무세요? 저 코 골아요. 되게 민감해요. 옷은 다 입으시죠? 네, 전 정장 입고 다 마정장 입고 그래요. 시원하게 정경훈 씨 진짠가요? 예 12시간 네. 넘었습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 네. 너무 피곤하면 이게 막 헛소리들이 이게 나오는 시간이에요. 네. 느낌 아니까 분위기 바꿔 와서 배우에게 질문했습니다. 정경호 씨한테 질문해 주세요. 정경호 씨한테요? 네. 정말 네. 대답을 해주실 건가요? 정경호 씨? 그럼 좋아하는 가수 있나요? 마이클 잭슨 좋아해요. 국내는? 이정 좋아해요. 뭐 여자 가수는 누구 좋아할까요? 백지영 씨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여자 걸그룹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 됐어요. 아니 뭐 딴 거 물어보다고 누구 좋아해요? 아, 웃긴데요? 여자 걸그룹 안 좋아한다고 끊으면 어떡해요. 저희 의사도 돼요? 아, 네, 알았어요. 그럼 여자 걸그룹 누구 좋아? 아, 그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부산을 범은 그렇게 깊어 가고 다음날 어느새 3일째 롤러코스터는 어김없이 달리고 떠다녔는데요. 부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이 기분 유쾌하고 상쾌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또 만나요. 고생 많으셨고요. 네. 와중에 또 하정우 씨, 그다음에 정경호 씨. 씨 친절한 네.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상징적으로 부산에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무슨 구호를 이용하시네요. 네. 센스쟁이세요. 네. 네. 자, 아직 늦지 않고 토요일까지 영화제 계속되고요. 티켓의 20%가 현장 판매라고 합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일축 씨. 네, K-POP 스타 시즌3의 심사위원들이 한자리 모여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오. 애인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K-POP 스타가 시즌3로 돌아옵니다. 이번 시즌엔 도아를 대신해 새로운 심사위원이 합류한다고 전해져서 파격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바로 어제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 베일에 쌓인 K-POP 스타 시즌3의 새 심사위원이 공개됐습니다. 아, K-POP 스타 시즌3부터 박진영 씨와 저와 함께할
바로 모두의 예상을 깨치는 단열이 높게 와서 몸짱 스타 아니세요? 미치 매력적인 남자 우현 씨입니다. 그러니까 몸짱 스타.